안녕하세요. 저희 고양시 동물보호센터는 고양시 원흥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진료실, 수술실, 뒷마당에는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운동장이 설치되어 있고 입양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만남의 공간을 마련해서 시민들과 유기동물들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좋은 가정에 입양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양시 동물보호센터입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아이는 지금 현재 한 3개월령의 애기 고양이입니다. 두둥이는 사형제 중에 두 번째로 두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둥이, 두둥이, 세둥이, 막둥이 이렇게 해서 사형제였는데 두 마리는 지금 현재 입양을 간 상태고요. 두둥이하고 막둥이만 지금 남은 상태이고요. 접종은 아이가 아직 어리다 보니까 종합백신 1차 접종만 완료된 상태이고요. 현재 지금 밥도 잘 먹고 변도 좋고 아주 개구쟁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너무 애기라서 두둥이랑 막둥이랑 따로 격리되어서 지금 생활하고 있고요. 다른 성묘들하고 같이 있으면 아직은 겁이 많아서 조금 움츠리거나 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사람 좋아하고 애교 많고 장난꾸러기 애기입니다. 처음에 사형제에서 이제 두 아이가 입양을 간 후에 두 아이만 남아서 이제 너무 외로움 많이 타고 힘들어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막둥이랑 두둥이랑 이제 입원장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너무너무 잘 놀아요. 뭐 입원장이 흔들릴 정도로 둘이 과격하게 뒹굴기도 하고 서로 티격태격하면서 식기를 저희가 넣어주면 그 식기가 다 엎어질 정도로 물바다가 될 정도로 다 엎어놓기도 하고 너무너무 잘 놀아요. 좋아하는 거는 아직 애기니까 노는 거 정말 좋아하고요. 뭐 잠자리채 아니면은 뭐 움직이는 사물에 대해서 되게 관심 많고요. 모든 거에 관심이 너무 많아요. 두둥이의 매력 포인트는 너무너무 귀여워요. 말 그대로 정말 앙증맞고 맨날 이렇게 주머니에 넣어서 품고 다니고 싶은 그런 아기 고양이고요. 성격이 무나지가 않아요. 뭐 할퀴거나 아니면은 깨물거나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것도 없고 친구들하고도 너무너무 잘 지내는 그런 아이입니다. 아무래도 애기 고양이다 보니까 이제 추가 접종도 다 해주셔야 되고요. 이제 어린 자제분이 있는 가정에서 당연히 케어하시기는 좋아요. 왜냐면은 이제 뭐 싸놨거나 물거나 뭐 하질 않기 때문에 되게 좋은데 자제분들이 너무 이쁘다고 많이 만져주거나 너무 이제 힘들게 하면 아이가 오히려 너무 힘들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모님의 케어가 있는 상황에서 아이를 입양해 주시면 어린 자제분이 계셔도 충분히 입양해서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두둥이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의 품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 입양을 가면 그 보호자님이 엄마가 되시는 거기 때문에 다음에 버려지지 않는 평생 한 가족으로서 아이가 충분하게 사랑받고 이쁨받을 수 있는 가정에 입양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둥이 정말 정말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 만났으면 좋겠고요. 너무 이쁘지 않나요? 꼭 우리 두둥이 입양해 주시고요. 지금 영상에는 안 나온 저희 두둥이 형제 막둥이도 정말 정말 귀여워요. 같이 꼭 입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